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내원의 신성찬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네. 우리 저 백종석 목사님 구독 그저 콱콱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저 귀한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이제 조금씩 추워져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전원주택. 아주 이집 예쁘죠? 제가 처음에 이 집을 뺑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주택으로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자, 오늘 악기는 뭘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트럼펫을 한번 아, 트럼펫. 해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이걸로 좀 떼갖고 해야지. 보청기 빼놓으시고. 저게 저울 밑에서는 우와, 봉숭아야. 그거 트럼펫으로요? 예, 이걸 한번 어려운 건데, 그거 소리 내기 어려울 텐데. 그거하고 찬송가 한 도가. 좋습니다. 박수. 내 트럼펫 부고 싶었는데. 저음이 참 내기가 아직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예. 고음보다 하긴 이게 높은 음이니까.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트럼펫을 전원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물에다 닦았더니 속에 물이 차가지고 저도 트럼펫을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걸 부르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 이제 트럼펫 선수가 계시니까 내가 이제 462장 한장더 큰 볼게요.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전원주택이니까 이걸 마음껏 불지. 이거 아파트에서 불었다가 쫓겨나요. 아이고, 힘들어. 아, 오랜만에 부르시니까 또 이게, 야 트럼펫, 트럼펫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어, 트럼펫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되는 거죠. 근데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홍성 가서 이제 혼자서 불어야 돼. 여기 집에서 불었다가 아파트 불었다가. 그렇죠. 큰일 나. 좋아요. 시골집에 그래서 좋아. 시골에 가면 누가 불어도 네. 마을에 뭐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나는 그 안에서 불면. 네, 저것은 무슨 저 나팔 분 없다고 그랬지. 누가 부를 거 없잖아요. 그래. 아, 또 자신만으로 또 나와서 불러. 자, 오늘 말씀은요. 아, 오늘은. 예. 예.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거를 잃어버리질 않는 거, 네. 빼앗기지 않는 거,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 예배소 교회에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지키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게 예배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 마귀한테 빼앗기고 그거를 도로 못 찾아요. 한번 빼앗기면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그 분들이 나는 무엇을 빼앗겼나, 무엇을 잃어버리고 못 찾았나,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성경을 한번 읽고요. 네. 왕상 22장 1절 열왕기상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 이거 읽으면서 야, 참 이거 땅을 빼앗기고 못 찾는 게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를 빼앗기고선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가 그게 뭐죠? 저 여호수아가 백성을 분배해주면서 그 요단 동쪽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하고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들에게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줬는데 그게 이제 루벤 지파를 위해서 광야 베셀이라는 곳을 정해서 도피성을 짓고 그곳에는 제사장 뜰이 있고 제사장이 거기서 상주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라못을 도피성으로 주었고요.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 지금은 시리아 땅으로 그렇죠. 이제 갔죠. 빼줄 수가 있었는데 못 뺏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리아 땅으로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저 동쪽으로 보면은 저 가이드가 있는데 저 넘어 저쪽에 보면 바산 골란이라 그러더라고요. 골란 고원이 있어요. 네,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고서 보면 저쪽 평원이 시리아 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시리아 땅.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광야 베셀, 이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요. 이제 3년 동안 아람 나라하고 전쟁하는 동안에 아람 나라가 길라라못을 빼앗았는데, 아합왕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3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남쪽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제 방문을 왔어요. 오니까는 그때서야 자기 신복들에게 하는 말이, 길라라못이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 이참에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당신 나와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내 나라 뭐뭐다 당신과 일반이니까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랬더니 아합왕이 손자를 400인을 모았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3년 전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길라라못은 빼앗긴 아합왕은 다시 빼앗지 못하고 3년을 지낸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방문하며 그제 다시 찾을 생각을 한다. 여호사밧을 보고 같이 가서 싸움을 도와줄 것을 청한다. 여호사밧이 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이 전쟁에 대한 예감을 알아보려고 선지자를 말하니 아합이 400의 선지자를 모으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모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다. 여호사밧 왕은 보아하니 믿음이 없어 보여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반문하니 미가야가 있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길라라못을 찾지 못하고 본인도 죽었다. 이것이 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한번 해봅시다. 길라라못을 빼앗긴 것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움에서 무슨 전쟁이든지 이겨야 돼요. 영적 그렇죠.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나만 져도 안 돼요. 전쟁은 졌다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졌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다. 우리도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만난 노론소론 정치 싸움만 하다가 그렇죠. 일본을 물러지지 못하고 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6년 동안 우리 들어와서 짓밟았죠. 빼앗아갔죠. 좋은 거다 가져갔어요. 보물도 다 가져갔고. 그리고 국권 저 나라도 없어졌죠. 말도 없어졌죠. 국권도 정치 다 없어졌죠. 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36년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졌기 전쟁에서 때문에, 졌기 졌기 때문에. 때문에. 싸움, 무조건 다른 이유가 없어. 싸움에 졌기 때문에. 짐은 다 빼앗기는 거야. 또, 가져간 사람은 좋은 것만 가져가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해서 간신히 또 살만하니까 북한의 공산주의가 쳐내려왔어. 유교가 또 쳐들어왔지. 일주일 만에 낙동강까지 그렇지.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준비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다행히 이제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면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전쟁은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요, 영적 전쟁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큰 반도라는 게 흑해 이렇게 있죠, 나왔잖아요. 있죠. 그거 소련에서는 아주 그게 귀한 땅이에요. 그렇죠. 응? 그걸 빼앗았어요. 왜 뺏겼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뺏겼어요. 없으니까 뺏긴 거야. 그렇습니다. 자, 전쟁에 진다 보니까 뺏겼어요. 가장, 아람 나라가 길라라못을 빼앗아가든지, 소련에서 크림반도 싹 뺏어갔어요. 한번 먹으니까 재미있어서 또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는 서방 세계에서 도와주니까 그정겠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더 먹으려다가 잘못 한번 먹은 거지 이제 토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생겼죠.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무조건 돼. 이겨야 돼. 전쟁뿐만 아니라 게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축구든지 탁구든지 무슨 게임이든지. 목사님 저 학생 때 어린 저 뭐야 초등학교 때 저땅 따먹기는 거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땅따 이렇게 땅을 그려놓고 그리고 내땅나땅반딱 해놓고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몰래 돌멩이 요만한 거 땅을 놓고 요렇게 치자 요렇게 요렇게 쳐서 그거 나가면 그거 내 땅이야.
그러면 내 땅 다 해놓으면 나는 쫓겨나서 없잖아요. 없는 거지. 쫓겨나서 땅이 없는 거죠. 예. 노름하다가 지면은 뭘 뺏겨요? 노름하다 지면? 예. 아, 노름하는 건 돈 내게 한다, 돈 뺏기는 거지. 돈 뺏기는 거죠. 송아지도 팔 끌고 가고. 그렇죠. 마누라도 갖다 팔고. 마누라도 팔고. 신문서도 맡기고. 예, 왜 그래요? 뺏기니까. 노름에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든지 게임이든지 전쟁이든지 놀이든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나요? 하죠. 지금도 계속 전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에 쉬는 날이 없는 거야. 휴전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져도 그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졌기 때문에 크림 반도를 빼앗겼다.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백성들 죽어야지. 응?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영적 전쟁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났죠. 그렇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죠. 예수님이 졌으면 우리는 뭐 믿을 것도 없죠. 야.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싸움에서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우리도 모든 싸움을 이기고 봐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집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싸움 나서 그때 치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이라 그랬잖아요. 가방 들어줘요. 책가방 들어다 줘야 돼. 그러니까 요 침대는 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져가지고선 다 뺏겼잖아. 그렇죠. 공출이 뭐예요? 농사 짓고 나면은 다 갖다 바쳐야지. 농사 짓고 나면은 10섬 하면은 7섬 뺏기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저 사사기에서 보면 저 미디안에 보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확 뺏어가니까 저 밀타자 포도처럼 어떤 저 포도주 틀에서 했잖아요. 또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싸움에서는 졌다 하면은 나에게는 모든 것을 뺏긴다. 이제 그것을 각오하면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세상과 싸울 때에 꼭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요 무서워요. 암흑하나 가면 큰일 나요. 세상 좋다고 마구 천방 갔으면요 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믿 없어요. 밤에 혼자서 여자 혼자서 한국 일본 마음대로 다닐 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가 넘지만요 손가락 꼽죠. 두세 나라 저 불과해요. 아 선진국이요 밤에 더 못 나가요.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가면 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낚시가 있고, 화살로 쏘아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무장하기 전에는 세상에 아무거나 다 했던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항상 조심하시고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 진자는 이긴 자에게 평생 빼앗기고 종으로 살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싸움에서 졌기에 그 평생과 그 후손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왔어요. 네? 그것도 싸움이에요. 그렇죠. 시험도 싸움이라니까요. 싸움이죠. 유혹도 싸움이고요. 싸움이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아담이 뭘 뺏겼나요? 아주 마귀가 뺏어가는 건 좋은 것만 뺏어가는 거야. 뺏기는 건 아주 필요한 것만 뺏기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뺏기고 이제 일해 먹고 살고 뭐. 그러니까 아담은 저 선악과 하나 따먹는 저 그걸 이기질 못해갖고요.
먹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갖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뺏겼잖아요. 신낙원을 뺏겼어요. 쫓겼잖아요. 제사관들이 쫓겼어요.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그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또뭘 뺏겼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뺏겼어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가장 좋은 거를 잃어버린다. 뺏긴다. 아합도 길라라못 가장 좋은 것을 뺏겼다. 아람 나라에 뺏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뺏어가는 사람은 좋은 거 뺏어가지 시시한 거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한번 지게 되면요 아주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쭉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빼앗기고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함은 먹히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 이긴 자가 와서 마음대로 다치는 대로 살육하고 빼앗아 간다.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을 빼앗겼다. 열두 지파 분배하면서 요단 동쪽에 세 지파를 위하여 세운 도피성이다들이다. 루벤 지파를 위한 광야 베셀과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못이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하여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주신 것이다. 도피성은 예루살렘 본성의 지성격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걸 깨달아야 돼요. 도피성은요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본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런 도피성은 지성이야, 지성. 지성전. 거기도 저 오늘날 말을 갖다면 지교회야, 지교, 지교회. 지교회. 하나의 성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가 머니까 그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는 제사장과 상의해서 재판도 받고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우라고 도피성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본성은 예루살렘이고 도피성은 지성으로 주신 거야. 그만큼 귀한 거라 그 말이죠. 주신 것이다. 도피성은 예루살렘 본성이고 지성격이다. 도피성마다 제사장이 상주한다. 파송된 지교와 같은 것이다. 원수들이 빼앗을 때는 가장 좋은 곳, 귀한 것을 뺏어간다.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 라못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빼앗아간 거라 다름없다 그 그렇죠. 말이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빼앗겼다. 십자가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때요.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관수를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겼어요. 그때 원수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군사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 법궤가 그냥 진중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진중이 와아아아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좌 건너서 블레셋 군사들이 야 이거 이상스럽다. 딴땐 그러지 않는데 오늘날 굉장히 소리치고 야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망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진중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야 우리가 화하다. 어? 야 이거 보통 신이 아닌데 그 신이 함께니까 야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야 너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 너 싸우는데 별거 없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겨버렸어요. 이겼어. 법궤도 여호와 하나님이 무척 강한 줄 알았더니 자기들 뺏었어요. 그랬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야 이제 고제 고구마 놓고 봅시다. 근데 진짜 싸움을 그때는 저 엘리 제사장이 사사니까 최고 높은 거 아니에요. 왕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선 법궤를 내보내놓고 속이 안 좋지요. 그러고선 이제 그냥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귀는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러는데 보발꾼이 와서 그냥 시시때면서 그냥 제사장이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 야 빨리 얘기해라. 법궤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당신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요. 하나님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하나님에게는 뺏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가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가서 목이 죽었어. 부러져 죽었어요. 가론 유다가
전쟁에서 졌어요. 네. 마귀의 유혹에서 졌어요. 졌어요. 져서 뭘 잊어버렸나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지. 그 지게는 가장 귀한 걸 잊어버린다니까. 가론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잊어버린 거야. 다시 해야 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 한번 빼앗기면 도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빼앗기들 말아야지. 가론 유다가, 그거,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는데, 아, 무슨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그랬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 그치.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그치.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빼앗긴 거야. 빼앗고. 빼앗겼어. 그리고 저 가론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목 매달려 죽었죠? 응. 그럼 엘리 제사장은 저 의자에 불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거나 그거라죠? 그런 거죠. 응? 예수님을 뺏기면. 응. 그러니까 목 부러진 거나 목 매달려 죽은 거나 하여튼 목 부러져서 죽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은 거고 가론 유다가 죽은 거고 똑같아요. 왜?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빼앗겼으니까 목 매달려 죽었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믿다가 예수님 뺏기면 우리도 그렇게 죽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 때 저 법궤를 빼앗겨 법궤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길르앗 라봇을 뺏긴 거는 하나님을 뺏긴 거, 법궤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 말이죠. 빼앗겼다. 그것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는 중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아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천천히 원수예요. 그렇죠. 사울 때도 골짜고냐 하나 세우고 저쪽엔 블레셋과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있고 이쪽에는 사울의 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이 날마다 진에 나와서 야 이런데라 싸울 놈이 그렇게 없어. 야 너 누군 어떤 놈인지 나와봐. 너 싸워서 말이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돼. 그러면서 집은 뭐가 뺏기는 거죠? 종으로 들어가는 거라 말이야. 권리를 빼앗기는 거 아니야. 종이는. 생명을 빼앗기는 거라 그 말이죠. 그때 해서 다윗이 와서 이제 역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종이로 된 거죠. 자 이게 전쟁에서는 뭐 예가 없어요. 이겨야 돼. 빼앗기고도 속수무책이다.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종이 되는 것이다. 다윗을 통해 승리하자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됐다. 그런데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아합은 전쟁에서 빼앗겼지만요. 전쟁이 아니고 요 유혹. 아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양면수를 쓰잖아요. 양면수라는 면면수를 쓰잖아요. 꼬리가 아홉이라는 얘기 맞아요. 요런 사람한테 갈랑갈랑해서 이렇게 하고 아우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돈으로 믿겠다 아우 저건 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여자 음란한 것을 해서 아 저 사람은 명예욕이 있어 아 저 이장이라도 하나 시켜주겠구나 이장만 시켜줘도 제가 주인 잘 못 시켜요 그거 대단한 거라 동네 대소사 다 쫓아다니는 그러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그리고 저 세상에는 우상성기잖아요. 그렇죠. 19장 때문에. 그거 그렇죠. 대장에 가서 해야 돼. 지서지는데도 쫓아가. 난 예수 믿으니까 당신들이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대개 그런 것도 좋아하는, 믿는 사람도 그런 또 장짜리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게, 그거 이길 만한 사람이면 이장도 해라, 그거야. 세상 유혹을 이길 만하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라요. 그러나 그거 이길 수 못하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렇죠. 또 그 사람 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점 잡히면은. 아,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그 전에 의정부 아람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네, 네. 그게 이제 내 주택을 짓고선 그것을 이제 철거하고 허물고 지금 아람 아파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문희상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원이 와서
인상 국회의원이 그냥 저 돼지 머리 놓고 말이야 거기다 뭐 하고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렇게 저 그런데 가면요 하여튼 그런데 보려면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할 정도가 돼야 그거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 이기지 못하려면 야저 그런 거 맞지 말아라 내가 얘기한 그 얘기죠 그런 걸 이길 수 있을 때 그런 거서 해라 그거 얘기죠 그렇죠. 저기 저 세상에 망하는 거 보면 이 동업 있죠 동업 동업. 아, 어렵죠. 어렵죠. 동업자가 잘 되는 거몇 사람 봤어요 동업해 갖고 거의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힘들어요. 동업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저 순수하게 저 공무원만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노리는 사람 많지, 많다르잖아요 왜 많죠. 공무원 퇴직금 노리는 그 뺀질이들이 많단 말이야. 먼저 온 사람은 임자, 알려고 그래. 임자, 임자. 그걸 해봐야 그런 이자도 하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뭘 묻고 있어. 저거 하는 거 장사하잖아. 하면 야 그거 대박나.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에서만 하니까 남의 말을 그렇죠. 뭘 세상 본점을 모르니까. 모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빼서 다 투적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혼란하는 거지, 뭐. 그리고 야. 고공 고사하고 야 내가 이거는데 내가 저나투자 좀 해라, 저 투자. 동업한다고 한 사람은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 가장 친한 사람이 신혼 얘기하는 사람이 거야. 얘기하지. 친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야 이거 하면 대박나. 그러니까 나 같이 해. 너 혼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나만 믿고 한번 해봐. 그렇게 했다가 혼란. 말로는 잘 되지만 사업이라는 게안 되거든요. 이 동업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카나한테로 갔어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고요. 내 입에서는 그럼 뭐예요? 동업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쟁을 동업하자 지금 전쟁하고 그러면 악한 일에 동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응? 아하방이 하나님을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저 아세라 바알들 다 몰아내고 나 이제 아세라 이런 거다 부수고 이제 하나님께로만 나가자. 그러니까 저 여호사밧 왕이요 나하고 같이 전쟁에서 길라라고서 찾읍시다. 아 이러면 돼. 근데 그냥 가짜 그저 바알의 선지자들만 400명 갖다 놓고선 말이야. 응? 나하고 와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저 여호사밧도 말이야 그저 악한 일에 지금 동업자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쭉 나와요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교활한 자다. 그 배후에는 이세벨 마귀의 대장이 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진자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나봇이라는 사람 있죠? 포도원맨. 나봇의 포도원. 나봇도 이세벨이 진두 지휘해서 죽이고 빼앗았다. 바알과 아세라 천국을 만든 자다. 지난번에도 엘리야 시대 때 대결에서 엘리야에게 진자다. 그렇죠. 그래서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가 850명, 450명이 지손강에서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흉년에서 비가 오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뛰어가다가 그냥 자기 종 보고 바닷가에 뭐가 떠오르나 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서 뭐가 보이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뭐 보이냐 했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저 바닷가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나이다. 그러니까 너저 왕한테 가서 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로 내려가셔서.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허리 띠고 뛰어갔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봤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는 불을 못 이제 그렇죠. 내려오겠지만, 엘리야는, 기도한 다음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아주 핥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선도 또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선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부르니까는 그 가짜 선지자를 갖다가 모집해놓은 거죠. 저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믿었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 미가야가 있는데 아, 그 녀석은 뭐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냐고 말이야. 뭐 반대로만 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그 대결 때도 다 그 자기네들이 져서 죽고 말이야. 가짜 신이니까 판명됐잖아요. 아합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런데 거길 여호사밧이 갔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 그런데 지금 간교한 아합 왕과 동업을 하고 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나의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에 동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도 죽고 빼앗지도 못했다. 결국 여호사밧 왕도 여호사밧 왕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악도 가까이 보면 진짜 정이 들어요. 그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란 말이에요. 요람 왕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자기 처같이 품질 앞에 갔잖아요. 뭐 배웠겠어요. 우상 앞에, 거기 가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야. 그리고 또 이 아합의 아들이 또 저 요람이야 또. 그런데 요람이 전쟁에서 상처가 났어요. 그 치료를 하고 온 것을 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문안 갔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 엘리사가 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그 예후가 이제 그 저 말을 듣고서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순찰을 하는데 달려가다 보니까는 아하시아가 나타났어. 저 누굽니까? 아, 그 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죽이라고. 그거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교만 안 했어도 살았을 텐데 그거 악한데 동조하고 동업하다가 자기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악한데 동업하게 되면요 참 무서운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을 너무 깊숙이 좋아하고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마귀하고 동업하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그냥 좋다 이거 표면적으로인데 좋은 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탈환하신 다음에 좋은 거지 지금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니까요. 예? 지금 마귀가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거야. 하나님은 세상에 사실 필요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속자라고 죽였거든.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빠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나빠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부하죠. 발로 찼어요. 등 돌렸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런 세상이라 그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돌아다니면 세상에 아유, 너 예수 잘 믿는다. 그럴까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박해하고 구박하고. 예수님이 대적하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분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누구한테 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도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까불까불하다가 다 당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응? 저희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야 그거 크림반도 그 저 그 발이잖아요. 야 그거 뭐 안젤란가 그거 참 신기하네요. 탱크 키 킬러. 제블린. 제블린. 야 잘 맞아요. 그냥 딱 대고 여십자마다 탁 놀면 총 하면서 그냥 그런데 아니 러시아가
무기들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세계에서 1위라니까 말도 못 되죠. 그렇죠. 탱크고 뭐고 그냥 뭐 엄청난데 뭐 그거 필요 없어. 뭐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한 방이면 그냥 탈락하는 거야. 탱크도 하나가 뭐 몇십억 될 텐데. 그렇죠. 그냥 이거 한 방으로 그냥 탱크도 수백 종류야 보니까요. 그렇죠. 뭐 거기다 뭐 미사일 달고 다니는 거지 뭐 별개인데 그 그림마다 다리를 딱 끊어놓으니까는 이야. 그런데 그거 쏠 적에 그냥 사면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보이는 거 같더라고. 근데 러시아 아가 비행기 오는데 와 비행기고 폭급도 무섭더라고. 뭐 수십 발 짜자자자자 도는데 돌아다니면서 오는데 그거 잡으려고 여기다가 쫙 하는데 이게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전쟁이에요. 마귀는 안 보이는데 숨어서 죽느냐, 우리를 사느냐, 공격한다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우리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 잡고서 지금 이거 전쟁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들죠. 엘리야 대결에서도 엘리야에게 진자다. 그래서 바알의 선자가 450명이 기성강에서 죽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새 바알의 선자를 400명이나 길러놨다. 이런 왕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질 수밖에 없고 길르앗을 빼앗긴 것이다. 아합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런데 거길 여호사밧이 갔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다. 그런데 지금 간교한 아합왕과 동업을 하고 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나의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에 동업을 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동업해서는 안 돼요.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은 죽고 만다. 결국 여호사바당도 그 후 가족이 몰락한다. 여호람은 이세벨의 사위가 되고 아시아는 여호람의 부상을 보러 갔다가 예후한테 죽고 만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보자. 이제 우리들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지면 안 되나요? 예. 일단 전쟁이든지 게임이든지 무슨 놀이든지 지면은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의 간교에서 넘어가면 뺏겨요. 그렇죠. 뺏기는데 시시한 거 뺏기는 거냐?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걸 뺏기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은 우리도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났죠. 예수님 뺏긴 거예요. 우리도 만일 여기서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면요, 예수를 뺏기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볼 것도 없죠. 뭐 예수님 없는데 어디로 가요? 천국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든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이기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1장인가 12장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진들. 예. 그게 참 그 싸움이에요, 전쟁.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세요. 돈과 재물의 종이 되지는 않았나? 각자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나? 노예가 되잖아.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돈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 평생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죠. 쾌락의 싸움에서 정욕과 음란에서 이기고 있는가? 요즘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쾌락적인 걸 좋아하죠. 그렇죠. 쾌락도 아주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예? 저기 저 소돔과 고모라 상황을 보면 거긴 무슨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그랬대요. 예?
거기 성경은 다른 색을 쫓아가다 그랬어요. 다른 색이 뭐예요? 보통 저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끼리. 그런데 저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 때, 천사들. 천사들이 갔는데 소돔 사람들은 롯의 딸들은 필요 없어. 롯의 딸들. 이게 천사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중성체가 돼서 남자가 볼 때는 여자같이 보이고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같이 보이고 그게 중성체란 말이죠.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색이 뭐예요?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저 하다 지금 다 시시하고 그렇지 다른 거 그러니까 저 너희 딸 필요 없어 저 하늘에 센 대로는 저 아가씨 필요해 마치 그 예를 들면 그 얘기야 저 손님으로 그 아가씨냐나 너희 딸은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할 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색을 쫓아갔다가 그러죠. 그럼 지금 사람들의 온전한 세계예요? 내 아내만 쫓아가요? 그렇죠. 다른 여자 쫓아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 방송이고 뭐 유튜브이고 핸드폰이고 전부 다 그냥 아주 충동질을 해갖고 어느 나이면 벌써 거기 벌써 길들였어요. 길들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다른 색을 좋아한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해방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넘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안 돼요. 세상이 그럴 수 있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라 그랬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너도 가라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서 지금 내 삶을 봐야 돼요. 내 스스로 보는 내가 빛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빛에서 내가 성경에서 지금 얼마나 멀어졌나 성경 근처에 살고 있나 우리가 판단을. 근데 대부분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참 안 읽어. 교회도 이제 성경책 가져오지도 않아요. 자막 보고 그냥 하고서.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 읽게 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 빼앗긴 상태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패배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뭐라서 야 너 그래도 교회는 나가고 있어. 그래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있는 줄 알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거고 실제 영적으로 지금 다 마귀가 다 뺏어가고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세상 즐거움에서 세상 향락, 쾌락,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그 가운데 묻혀 있는가? 우리 가운데 길라 라목과 같은 도피성, 즉 거룩한 성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나?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다. 돈과 재물, 형통을 주어서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고 세상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 속에 성전만 빼앗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못하게 하고 끊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돈과 재물을 주어 세상의 것을 다 갖게 하는 것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거야.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부자를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교역자들이 또 자꾸만 충동질해요. 아 그러면 성도들도 잘 살아야 돼요. 성도들도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는 제 시키자로도 부자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만 가지고도 잘 부자가 돼서 살아. 누가 가난하게 살지 말 가난하게 살라 그래도 부자라고 살려고 하는 그 저 자생적인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또 그게 맞는 해답이라고 자꾸만 그냥 부자 되게 나도 이제 제 장사를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래서 헐적마다 이제 개업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참 웃은 거예요. 개업 예배라는 게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보면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돈 많이 벌려는 거야. 그렇죠. 그냥 부자 되게.
아니, 예수님이 종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부자 되지 마시고요. 장사들에도 줄 잘 지키십시오. 그렇죠. 대신 돈 벌고 어쩔 하지 말고, 돈 벌었다고 말이야. 예전 전산도 헛되지 말고, 응? 정직하게. 정직하게 장사하시고, 하는 영광을 시키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주일날 문 닫으려면, 저 닫을 정도가 있으면 이 장사하십시오. 사업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헌데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사가 이런 걸 했습니다. 장사 축복해 주시고, 잘 되시고, 부자 되시고. 전부 다 부자를 만들어 먹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하니까, 부자, 나는 오늘 새벽에도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생각했냐면요. 저 3시에 깨뜨린 3시에 너무 이제 일러서 조금 이렇게 엎드려서 시간을 이렇게 찾아가다 이제 5시가 돼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 기도하다가 말고 자꾸만 저 하우스 짓는 게 생각이 나요. 아,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아, 하우스 요건 어떻게 해? 아니, 기도 싹 들어와서 건너버려. 그래서 내가 뭐냐면, 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이해가 갔다. 응? 어떻게 하면 이게 돈 벌어야지? 그렇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 어떻게 하면 이게 돈 벌어야지? 목회자들도요. 네, 사업을 안 줬으니까 다행이죠. 네. 목회자들 저 공장 이름은요. 주일날 저 설교하다가도 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준비하고 못해요. 딴 데 정신 팔려갖고. 아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5기면 15억 만족하나요? 그걸 또 재투자해서 또 세상 거 다 물려주죠. 공장 하나 갖고 족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 또 땅 사서 또 늘리죠. 그러면 거기 사람 들여보내죠. 돈 주십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끌어야죠. 자기 돈 갖고 해요. 그렇죠. 은행에서 끌어야죠. 갚아야죠. 사람에서 사고 툭툭 나죠. 골머리 썩죠, 사실. 정신없죠. 그러면 이제 앉아서 기도가 나자리다. 그만. 나 그건 막 자신 느꼈더라니까. 아니, 하우스 하나 짓는 것도,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우스, 꼭 좀 이렇게 만점, 나누죠. 그게 자꾸 기도하는데, 아, 요걸 어떻게 해야지. 아니, 기도하는데 거기 싹 들어오네. 야, 별것도 아니라 하우스 갖고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업 많이 오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게 그건 100번이지. 거기서 다 버리고 주일날 탁 앉아서 예배만 드릴 사람이 어딨어요. 앉아서 저 듣는 것처럼 하면 이쪽 그런 다 회사 돌아갈 가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부자는 안 돼. 그래서 그냥 먹고 살 거만 있으면 있는 줄 족한 줄 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그런 아주 철실히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세 재물을 쌓았다. 도살 날에 마음이 살떴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냥 억지로 너 저 교회 나가지 마. 그래 안 그래. 그냥 부자만 만들면 저절로 교회는 멀어져. 그리고 가끔가다 이 코로나 같은 거 한 번만 주면요. 교회 못 나간다니까요. 알아서 안 나가. 알아서. 아니, 그냥 지금 젊은 2세대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핍박하고 그런 게 없고, 이제 마귀도 고단수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하고 하면은, 그래? 돈 좀 한번 부자 되라. 그래, 마귀가 부자 되려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은 부자 되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었고선 교회 안 나오고 망한 거지. 예수님, 마귀는 돈 주고 누굴 뺏어가요? 예수님 뺏어가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 볼 때. 그러면 돈이야 살아생전에 필요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저 밤낮 그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시고 그냥 떡 따서 5천명을 먹으니까 그리고선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그냥 갈리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찾았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날 찾는 것은 어저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나는 거는 잘 되기 위해서 교회나는 게 아니냐. 그 뜻이죠.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주일마다 죄죄 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게 하는 거고 주여주는 게? 아, 우리 저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르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런 거 아니냐. 또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순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교인들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말이 나오는 걸 벌써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저 돈독에 오른 사람들, 마음에 돈이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돈 얘기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셨다. 오늘날 교인들이 실제로 주일도 없다. 주일 없어요. 주일 없죠. 주일 없어요. 한 시간 교회 나오는 거지 주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엄연히 주일은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날로 안식하라서 그냥 쉬라고 그런 거야, 쉬. 근데 주일만 하고 그냥 옛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아, 오늘은 주일날인데 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면서 좀 양심에서 살았지. 지금은 그냥 주일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모두 자기들의 날이지. 거기서 한 시간만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야. 자기 복 받으려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왜 가요? 이게 원래 주일날 예배라는 게요. 참, 우리도 거기를 깊이 생각해야 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요즘에 문제야. 그래서 참,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데, 주일날도 그냥 일반 설교하고 안 돼. 지금 자극을 주고 쇼킹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요, 주일날도 없어요. 주일날이 흐지부지 그냥 뭐 거룩한 주일이다, 성수지라 이거 없고요. 그냥 한 시간 예배드리면 다 주일날로 삼고, 그래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다 예수 잘 믿는 걸로 다 됐고 말이야, 천국 가는 걸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애써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그냥 천국 가는데, 그걸 따끔하게 이래선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오냐 오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또 싫은 소리면 또 떠나가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바른 말을 해야죠. 내가 죽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양들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거지? 지금이 왜 교회 안에 나 복받으려고 오는 거래? 그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그거 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고고서 끝난다 이거. 저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 말씀만 했지. 하나님 말씀에 고고서 요즘에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것만 나왔지.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뜻까지는 그 성경에 나왔으니까 누구든지 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럼 그것이 뭐냐 그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하늘,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가잖아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예배는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것이 뭐겠어요? 뭘 가지고 가시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뭘 들고 가면? 내 마음, 정성.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인데, 그거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본적인 걸 알아야 우리가 생겨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피를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살을 나눠서 다 각을 떠서 각 족속에 나눠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저 아까 먹은 금식은 라면 먹고 살, 이 몸은 살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선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속에는 예수님 피가 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몸으로 예수로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저게 저 우리가 흔히 말하기 저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장이 저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뭘 가지고 들어가요? 양의 피. 그렇죠. 네. 그때 모든 죄든지 모든 허물을 가리고 갈수 있는 거는 양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 당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양의 피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도 죄를 속하는 것도 모두 양의 피, 소피. 그러면 양의 피가 거기 대표적인 게 양의 피 아니에요? 양의 피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누구든지 양의 피를 가져가면은 여거든 간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현대적으로 한다면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면 자 여기 예수님이 보내신 거 양이 있잖아요. 양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줬어. 응? 우리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거는 우리가 가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거듭난 걸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를 가져가는 거고, 예수님 피로 태어난, 예를 들자면, 저기 이제, 저, 아들, 딸 결혼시켰어요? 하나 갔어요. 하나 하나가 갔어요. 손주 있죠? 아직 없어요. 손주 없어요? 아직 없어요. 손주 있으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아들을 통한 새 생명을 얻는 게내 아들보다 눈에 넣어도 그렇죠, 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뭘 갖고 오느냐가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봐도 있어도 내 있으면은 아들이 내 아들이 저내 아들 부부가 저 이렇게 통해서 생겨난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러 오는 그 얼굴만 봐도 그렇게 좋은 거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좋죠. 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건요. 예수님은 아들인간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 아들을 통해서 그렇죠. 내 아들을 통해서 손주의 생명이 실감이 나네. 할아버지가 이제 봐봐요. 실감이 나. 아들보다 그 손주가 얼마나 다른 사람은 뭐 120대가 되더라도 할아버지 나한테는 얼마나 그 신앙생활도 그런 걸 따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일날에 가는 거요. 예수님의 피로 내 생명이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아름다운 얼마나 지금 기쁠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그 멋있는 거 말로 하고 할아버지 이런 거요. 어? 그냥 말은 잘 못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저걸 어떻게 아이고 저걸 그러면 저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서 아버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못생긴 거 왔네 하고 쳐다도 안 아니 보겠어요? 아유 어서 주일날 가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냥 곳에 찬송가 몇곡 부르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내 몸을 아버지께 보여드려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저 십일조 많이 갖고 와서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날 교회가 참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어요. 요런 걸 가르쳐줘야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일조 많이 내면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둔감을 한다니까요. 내가 저 책에도 그 얘기했죠. 시집간 딸이 저 십살이 얼마나 심해 옛날에 그냥 시제 뭐야 시어머니 시달려 시누이 시달려 시다까지 다 하냐 자기 시간 없잖아요 또 살소 못 살아 그래서 아주
하도 고생스러워서 아유 친정에 가서 며칠 푹 쉬었다 와야겠다 하고서 이제 친정에 가는데 뭐돈 있어? 그러니까 이제 포장마차 노점상에서 사과 3,000원짜리 하나 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딸 고생하는 거 알잖아요. 아이고 내가 시집을 잘못해서 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아 저 딸이 저기 와서 치마도 따라 입었는지 그냥 뒤지지 하고 머리도 언제 파마를 했는지 그냥 그리고 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보장 저 이러 아버지 나 저 그냥 사과만 갖고 왔어요. 이것만 갖고 왔으면 야 무슨 소리야. 나 얼굴만 봐도 좋다. 아유 그렇지. 고생 많았구나. 야 이렇게 쓰다는데 네 부모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 사과 그래 3,000원씩 빼고 그래 응? 요것만 사왔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세 사람 돼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11조 얼마 났어? 너 얼마 벌었어? 그거 따지시겠느냐, 그 말이죠. 왜 돈,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돈으로, 그냥 사람을, 영혼을 다 돈으로 환산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잘못되면, 마귀가 오려는 게 바로 그거야. 돈, 모두 돈 세상 만드는 거예요. 부자 만들고, 교회도 다 돈으로 그냥, 저 사람 머리가 그냥 돈으로 보고 하나님도 돈으로 보고 돈 갖다 봐서야 예? 돈 버는 거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그래갖고서 난 그것을 철저히 생각해서 그래갖고 그래서 만약 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을 한다면 야 정소가 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야 내가 봐도 야 사탄들이 지금 군대를 끌고 야 얼마나 지금 예? 내 아들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지 못한다. 야, 그런데 너는 잘 살아남았구나. 야, 고맙다, 고마워. 얼굴만 봐도 좋아. 야, 별거 없어. 야, 너 우리 주소. 야, 야, 푹 쉬었다가.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었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식일날 해서, 안식일날 지키라 해서 안식일날 교회에서 푹 쉬었다가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내라, 다 놓치고 그러면. 이거 또 집에 왔더니 그냥 음식 고지서 날라왔지 전기라 날라왔지 자동차에 세 날라왔지 보험료 내라고 하지 교회 가니까 뭐 신분서 내라고 이거 내라고 그러지 이거는 돈 속에 샌드위치가 돼갖고서 그냥 여기 와도 안식이 없고 저기 와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 얼른 점집을 가고 문화집을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아니 저 마귀한테 시달리고 평생 시달리고 일주일 동안 시달리는 영혼들을 그저 하나님 집에서 쉬러 와서 야 푹 쉬어 푹 쉬어 응? 아 오늘 푹 쉬었다가 아 이래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돈 얘기나 하고 말이야 뭐 돈 안 주면 저주받는 대상이었는데 어디 성경이 저주받는데 그건 이스라엘하고 약속이지 너무 그냥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이야 너무 그냥 이렇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다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 그래하고선 야 교회 갈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 제 친정집이 쉬러 왔는데 그럼 맛 보세요. 아유 시집에서는 뭐 시어머니 눈치 보라 시누이 눈치 보라 쉴 데가 없잖아요. 아유 친정집에 부부 쉬어야겠다. 그런데 그냥 친정아버지가 눈을 쉬라고 하시 야 그따 이런 걸 뭐 쉬어? 야 저 사살이 그러면 친정집 갈 마음이 있겠어요? 내 다시 봐라. 내가 죽어도 친척들 안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독소를 먹이고 있어요. 내가 언제도 말했죠.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의 종들은 삭슬 받고 온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언제가 이제 은퇴해서 떠나면 그만해요. 너 남을 나라예요. 그런데 그냥, 아 그래서. 상전 노릇이라니까. 예수님 다 버렸어요. 전 다 버렸어요. 지금 저 내가 그 얘기해서 저 유다 나라가 바빌론을 포로 갔잖아요. 포로 가고서 이제 2차 귀환 예수라고 하고 2차 이제 니에미아가 와서 이제 성벽을 쌓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예, 성벽을 쌓고 다 하고 자기 이제 동생들 뭐 제자들에서 파수꾼 세워놓고 이제 저 성벽도 수리하고 11조 드리는 방에다가 놓고서 제사장들에게 나눠줄 사람도 딱딱 해갖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 들판에 저 풀파리 하던 제사장들이 전부 들어와서 이제 그 성전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미를 잡아갖고선 저 니헤미아가 이제 저 바빌론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는 그 11조 저
12조를 그때는 잔뜩 채워 쌌는데 12조가 없어. 그리고 그때 있던 재산들 다 나가버려서 덜판에서 품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아 대세사장이 그 도비아를 도비아가 그거 저거 저 성전 하는 걸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도비아가 사위가 됐어. 그리고 그 11조 등박을 자포하고 거방을 살게 한 거야. 차지하고 앉아. 네미가 그것을 보니까 눈에서 불이 난 거야. 그냥 옷을 찢고 말이야. 네미 저 그 도비아 세관을 바깥으로 빡 했는지 그래서 말이야.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이 짓밟힌 거 말이야. 보러 가는 게 아니냐고 말이야. 그리고서 또 저 바벨론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혼혈적이 됐어. 그렇죠. 보고서 아이들을 낳고 그런데 그 일에 열심히 한 게 제사장들이래. 이런.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게 제사장들이야. 나라도 빼앗겼으면서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니오. 제사장들이 주의종들이 저 먹고 마시는 데로 쫓아다녀요. 이런 지금 코로나 4년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아요? 엄청난 이제 경고의 나팔을 보는데 이거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채식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교회벌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알고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올무를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좀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 빼앗긴 거는 결국은 이제 벌써 쪽 이제 다 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실제로 주일도 없다,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다시 못 찾을 것이다. 이제 못 찾아. 이제 한번 빼앗기면요. 다시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힘들어요. 십자가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 피가 말라버렸다. 모두 세상 것과의 싸움에서 내주고 말았다. 마귀가 빼앗은 것은 바로 그것이다.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고 도피성이고 피할 바위며 우리 속에서 예수님만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세상 것과 바꾸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때로는 간사한 여인처럼 다가온다. 마귀는 돈과 재물 속에 묻혀 들어온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않는 자들을 향해 무서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삼키려 한다. 내 신앙이 처음 신앙보다 나은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빼앗겼는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못 찾고 있는지 살펴보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을 생각이라도 해야 하겠다. 엄청난 좀 빼앗기고도 이제 아방이 못 찾은 것처럼 신앙으로 찾으려면 또 찾죠. 회개하지 않고 살려면 찾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이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들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죠. 성도는 쪽발이 돼야 돼요. 쪽발이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쪽발이 아닌 여러 발이면요. 세상 갈 거 다 하고 좋아할 거 다 주고 쫓아갈 거 다 쫓아가면요. 그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쪽발이 돼서 세상과 나가 분리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반석 위에만 집을 지어야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것도 안 되고 세상에 두 발 그것도 안 되고 오직 두 발 다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세워놓고 거기에 믿음을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저 미지근 하지 말고 차면 차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 자꾸 지고 진짜. 뺏기고 그러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번 지면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아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이건 결국 세상한테 지고 들어가서 종노릇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당분간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못한 귀한 생명이옵니다. 이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도 없고 되돌려 받을 수도 없나이다. 이 땅의 마귀, 세상의 마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식이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세상에서 잠깐 주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의 향락에 편하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모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온즉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